신학교를 다니면서 뭐 조직 신학이나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더 배운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 교만한 것도 있을는지 뭐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신학교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락방에서 주로 뭐 현장이잖아요. 언제 이런 거를 정립했냐면, 제가 예수 믿고 한 7년에서 10년 사이에 이거 정립을 다 했어요. 그 책을 그때 뭐 전도사님이나 우리 뭐 부목사님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뭐 좀 아프고 이러면 약을 지어드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뭐 당신이 그렇거나 아니면 사모님이 그렇거나 뭐 자녀가 그렇거나 뭐 이래요. 그 약이 필요해요. 그래, 약을 지어주면 어떻게 약값을 받습니까? 그게 안 그래요. 약을 그냥 지어주는데, 그래 하면은 이제 이분들이 책을 사주더라고. 책을. 그래서 그런 책을 읽는 중에 또 내가 뭐 책방에 가서 사고 이랬는데, 제 기억에는 헤르만 바빙크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분이 쓴 책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도 책을 많이 읽어 오다가 이걸 읽고 난 뒤에 더 이상 제가 책을 안 읽었습니다. 뭐다 깨달았다 이게 아니고, 여하튼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의문이나 질문 이런 게 정리 다 됐어요. 그리 하고 난 뒤에는 사실 제가 어떤 신학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배웠다 이런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일 관심 있는 분들은 개인이 책을 좀 봐야 합니다. 그냥 이래 말씀 듣는 거 하고요, 또는 이래 메시지를 듣는 거 하고, 내가 책을 보는 거 하고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특별히 이런 데 대해서 좀 정리가 돼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로 보면은 그냥 막 그리스도 얘기하고 현장에 막 기도 뭐 영적 전쟁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건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하려고는 얘기하는 깊은 어떤 뼈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고 하나님이 어떤 주신 약속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 이게 바탕이 안돼 있으면 이것만 얘기하면요, 어떤 질문 같은 거 하잖아요. 좀 조직신학적으로 설명해야 될 질문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그 질문 답을 명쾌하게 딱못 줍니다. 그걸 명쾌하게 선을 딱 잘라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네가 이래 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딱 선을 잘라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내가 뭐 그리스도 막 이런 메시지 별로 잘안 들어갑니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질문이 아주 예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답을 할수 있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역자는 사실은요. 그래야 성경 어디를 딱 펴도 질문을 하면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 책이에요, 사실은. 요게 딱 담나 있으면 어느 부분이든지 큰 방향으로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딱 성경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거기에 딱 도달하도록 논리를 딱 정리할 수 있어요. 처음 보는 것도요. 그래가지고 절대 질문하는 사람이 이거 좀 약간 뭐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안 들겠다 합니다. 그런 것들이 뼈대거든요. 여러분들이 막 그냥 듣고 넘기지 말고, 가능하면 사역을 좀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진짜 사역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은 신학적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조직 신학에 관한 책들을 조금 봐야 합니다. 그래야 정리가 딱 돼요. 여하튼 오늘 지금부터 하는 것은 좀 간단하면서도 조금 현장적이고 우리에게 좀 근접돼 있는 이런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서론적으로요, 왜 우리가 그러면 교리를 공부하는가? 교리.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뼈대가 딱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하는 게 달라요. 딱. 조직 신학이라는 것은요, 뭡니까? 바늘을 이렇게 딱 세웠잖아요. 예? 바늘을 딱 세울 만큼 한 치의 오차나 양보가 없는 게 조직 신학적 표현입니다. 딱 바늘을 딱 세웠는데 위에서 먼지가 딱 내려와가지고요, 둘로 나눠주면 나눠지지
이쪽으로 가면은 틀린 것이고, 이쪽으로 가면 딱 맞는 것이고, 요 딱 나누지는 그 정도라니까요. 바늘로 딱 쳐놨다, 바늘로. 예? 이런 것 없으면요, 메시지 들어도 답답합니다. 제가 이 AUC나, 그 다음에 한국에 총신에 1년 다닐 때에, 그때 조직신학을 했던 분들, 조직신학 강의를 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두 분 다 나갔습니다. 다락방에서요.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선명하지 않다, 이거. 아직 답 안 났네, 내가 보기에는. 다락방에 답 안 난 게 아니고, 그리 예수, 오직 예수에 대하여 조직신학적 답 안 났다, 이거, 아직. 둘 다 나갔습니다. 두 분이었거든요. 한 분은 미국 있는 분이잖아요. 빡빡을 갔어요. 그리고 내가 그분 나간다고 얘기 들었을 때 나는 내 혼자 생각했어요. 나갈 사람이 나갔고, 저 사람은 사실은 처음부터 안 했어. 내 결론 냈어요. 나는 내 마음에. 왜 그러냐면, 조직신학 들어보면 압니다. 요거는 딱 부러지는 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째서 오직 예수인가? 오직 예수 아니냐?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조용하게, 그러므로 오직 예수야.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가? 소리를 질러가지고 억박 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조용하게 말해서 손들 수밖에 없도록 딱 말해야 돼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조직신학이 사실은요. 이런 거 하려면요. 요거 되어 있는 사람과 안 되어 있는 사람 다릅니다. 사역자는 특별히 더 달라요. 그냥 막 왔다 갔다 은혜 받고 뭐 응답 받고 이 정도로 하나님 끝이에요. 저는 막 진짜 은혜로 살아요. 이런 분은 할 필요 없고. 뭔가 좀 내 생각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 있잖아요. 질문이 다양하다고 그런 사람은. 나름대로 깊이도 있고. 그런 사람은 책 좀 볼 필요 있어요. 해가지고 선명하게 선을 딱 꺼야 합니다. 어느 날, 딱 이 날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거 하자는 것이 이제 이 얘기입니다. 요걸 어릴 때부터 심어놔야 되는데. 자꾸 얘기를 해가. 그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장인성 목사님 그 사위, 예? 부부가 웨스트민스터 이쪽에, 예? 다녀요. 그 다니는데, 아니지. 누구야. 그, 우리 교회 왔던 그, 누구지? 시카고에서, 예? 성내. 형내. 형내가 수업하러 들어갔는데, 그 조직신학 전공하려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수업하러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묻더래요. 뭐 물었냐니까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제 몇 점 몇 항이 뭐냐고 물었대요. 그런데 거기 있는 아이들 중에 네 명인가 손 들었대요.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이러면 압니까? 몇 점 몇 항에 뭐냐고 외웠다니까 그걸. 그거 언제 외웠어요 그걸? 신학교 들어올 때 배웠습니까? 고등학교 때다. 거기 있는 그 고등학교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몇 과목 공부하고 나간대요. 그리고 얘들이 이제 그 대학교, 일반 대학교 다니다가 신학자 하려고 들어오는 대를 이어서 이거, 이 뭡니까? 이제 보수 신학을, 예? 이어져 내려오는 그 집안의 자제들이 신학자 하려고 들어오는 학교래요, 저기가. 그 사람들이 주로 보면 네덜란드 출신들이 많대요. 그 화란 신학이 보수 신학에 한때 쎘거든요. 그래가지고 신학자 된다는 데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가요. 그 내가 깜짝 놀란 게 이 부부들도 아들, 딸 둘이 있거든요. 자기들은 뭐 늦게 시작해가지고 껍데기고 이 아이들이 신학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대요. 신학자 만든다. 아주 사명이 대단해요. 신학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예? 그런 시간입니다. 잘못하면 고리타분을 할 수 있지만 딱 관심 있는 분은 아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런 데 들어가다가 유광수 목사님 그 개척할 때 가자 하는데 그거 내가 안 갔잖아. 이게. 그래 찾아와가지고 가자 하더라고. 약국을 해도 그거가 더 낫다면서요. 그래 나는 이 교회에서, 예? 다윗까지 대를 이어서 충성할 것이라는데 그래 말하고 안 따라갔지. 따라갔으면 그게 제대로 된 건데. 근데 그때 내 생각이 뭐였냐면 아주 그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을 많이 보고.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 그 건물 지난 그 땅이 있잖아요. 그게 건물 없이 땅만 있을 때 어느 날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이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내보고. 아니,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바친다는 이게 좀, 아닌데. 그런데 어느 날, 뭐, 어? 그것 때문에 여하튼 기도하는데, 그 갈등이 많이 있었지, 내, 그 경제 문제는. 그래가지고 그 기도하는데, 아, 이거 바치라는 거야. 아, 이상하네, 이거. 완전히 초신자거든요. 그때, 우리 집 사람이 어느, 왜 오늘 또 시간도 없는데 다른 데로 예의가 가는지 모르겠는데, 왜 가정집에서 그저 기도해 주는 그 여자 있잖아요. 예? 그 사람 아직 권사도 안 됐어. 집사인데. 이 사람한테 이제 자주 가는 어떤 권사님이 우리를 교회 데려간 그 권사님이 있어요. 우리 갈 때 이제 어떻게 연결되어 가는데. 그래 그 집사람을 데리고 거기 이제 몇 분 가서 가보자. 우리 집사람 그때 뭔가 신앙 이게 뭐 그 뭡니까 저 구원의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뭐 좀 그랬어. 그리고 얼굴에 여드름이 40살까지 났다니까 지금 뭐들이. 그리고 그 집에 그거 가가지고 막 이랬는데 여드름 나왔어 잠시 동안.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집사람 보고 얘기했어요. 뭐랬냐니까 우리 집에 큰 문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째야 되느냐. 그리고 그 사람 얘기했어요. 우리 집사람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에 가장 귀한 거 있잖아요. 그걸 바치고 자기가 와서 우리 집에 제사장이 돼가지고 와서 뭐, 예배하고 뭐 이래 하는데 이 사람이 참, 하나님 은혜로 실수를 하나 했어. 자, 담임 목사가 해도 된다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 이틀 고민하더니 뭐가 내가 제일 귀하지, 요? 이 땅이 제일 귀하나? 그러면 결혼 반지가 귀하나? 뭐가 제일 귀하냐, 이거 지금. 그래가지고 내가 그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그 여자하고 무슨 무당 같네요. 장사님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도 그거 갈 필요 없어요. 장사님만 기도하세요. 나는 그때 집사도 아니었어요. 그 우리 목사님이 보면 연세도 많고 이렇지만 그 저 주기철 목사님 때의 한 십몇 년 차이 날라나? 뭐 그런 분이에요. 아주 빠르죠. 뭐 얘기하다. 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걸 바쳐라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 근데 고민 굉장히 했어요. 이걸 바치면 어때? 오만 생각이 막 왔다 갔다. 가만히 생각하면 분명히 이거는 저주인데. 바치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내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바치겠다 말했어요, 한 번. 그런데 말했으니까 맹세한 거는 그러니까 그 신행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손해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 있잖아요. 그거 걸려가지고 이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말했어요. 아니 그럼 내 이 땅을 가지고 내가 무료 투자하고 돌아다닌다고 이 얘기를 또 내가 몇 년 동안에 기도했는데 그럼 이거는 뭐고 그러면 한 번 올라온 이거는 그럼 뭐야 이래가 뭐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그럼 왜 그럼 한 번 올라온 거 이거는 그럼 따라가야 되고 이건 걸려가 있고 내가 몇 년 그때 5, 6년은 기도했을 거야 아마. 예? 적어도. 근데 그럼 이거는 아니고 그럼 이래가 질문 굉장히 많은데 한 번은 유광수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 내가 유광수 목사님 그때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그 약국에 왔는데 질문을 했거든요. 아니지. 목사 되고 난 뒤에 다른 교회 있다가 왔어요. 질문을 했거든요. 그리고 유 목사님 뭐랬냐면은 아니 집사님 아직까지 죽을 때도 아닌데 뭐 그런 거 걱정하냐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게 내게 답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래 됐으니까, 이건 이래서 그렇고, 이건 이래고, 뭔가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설명을 해주기를 내가 바랬는데, 아니, 죽을 때 다 돼서 한다는 건 누가 몰라? 그런데 답 안 돼서, 이 답 안 됐기 때문에 안 따라간 건 아니에요. 그게 뭐 내 마음에 오래 남아있고 그랬진 않았는데, 답이 별로 안 되네, 그거 좀. 이래서 보세요.
그럼 만일 누가 내한테 그런 질문을 했으면 나는 대답을 그래 안 하지. 네 죽을 때 하면 될 걸 가지고 뭐 그래 하냐. 이래 내는 말하고 끝내지 않고 말 좀 했을 거예요. 해가지고 딱 분석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난 질문이 많았어요. 그런 게. 그래가지고 이제 책도 보면 그런 데다가 맞춰서 보고. 그래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은 이렇게 쓰기도 저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 내가 이런 것이 좀 있다는 장점이 뭐냐니까. 첫째, 내가 잘 안 넘어져요. 왜 그러냐면, 답이 세밀하게 나 있어. 딱. 예?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누가 물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대답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 그리고 특히, 좀, 뭐, 생각이 좀 많거나, 질문이 예리하거나, 깊이 해야 되거나, 안 그러면 계속 풍성하게 말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 그, 괜찮아요. 필요한 사람 좀, 옆길로 많이 가는데. 왜 해야 되는가? 영적으로 혼란합니다, 이 시대. 그죠? 영적으로 혼란한데, 그 혼란한 그것 때문에 내게 사단이 역사하면 내가 힘들고 무너지고 기타 등등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기도하면 되고,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 답 딱 놔버릴 수 있어요. 그게 교리입니다. 기도 안 해도 돼. 그래서 죄송한데 순복음파는 어떻게 하냐니까 기도를 해가지고 그 불안함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불안함 오면 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맨날 기도해야 돼. 요 다음나면 하나님 이거 왜 이럽니까? 이거 불안함 쫓으셨어요. 이거 분명하잖아요. 이거 다음난데 이거. 예? 요것으로 끝낼 수 있는 준비가 딱 돼. 그게 교리예요. 그 둘 다 되면 좋지.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 혼란한 시대에 기초를 딱 확실히 하는 거예요. 이게 교리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영적 지식에 대하여 뼈대를 딱 갖추는 거예요. 뼈대를 갖춰야 될 사람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별로 안 왔어요. 그분들. 내가 머리에 생각하고 있는 분들. 뼈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 위한 근본 지식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번에 이마누엘 교회 2부 메시지 들어봤어요? 어떤 목사님 오셔서 그 2부 메시지 그 WCC에 대해서 안 합니까? 예? 그, 별로 안 들어보시는가 봐요? 내 생각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들어야 되겠다 싶었어요. WCC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아주 시간이 없어서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딱 확신이 막 확실해요. 연세가 좀 많던데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니까 이런 걸 바탕으로 이분이 40년 미국에 살았어요. 공화당원이랬어요. 근데 신학자하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 교리가 뭐냐니까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요약한 거예요. 이게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많은 거 할 수 있는데 특별히 나를 딱 바로 세울 수 있어요. 이게 목표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일단 정리를 할 건데요. 어떻게가 생겼는지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도 만들었냐고 1643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5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1643년. 1517년이 종교개혁이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한 100년 이후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대한 어떤 근본 사상이 아주 뼈대를 딱 유지하고 있지. 100년을 지나는 사이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에 대한 그 사상을 정리를 많이 한 거죠. 그래가지고 딱 밑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때 당시 영국과 스코틀랜드 교회 대표들이 의원이나 정치인 등으로 구성된 여기에 이거를요 영국 의회에서 인준했습니다. 이거를 영국 의회. 지금 같으면 우리 저 미국의 뭐 상원에서 인준하고 말이 돼 이게. 그 당시는 안 그런 거예요. 전부 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국 의회에서 요걸 인준을 딱 했어요. 그때 이 모임을 5년간 했는데 모인 장소가 어디냐면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런던 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된 거죠. 여기에 보면 대소요리 문답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아마 좀 하게 될 겁니다. 해야 돼요, 이걸. 이걸 우리 중고등, 적어도 중고등부 내년에 유초등부에서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한테, 예, 한 주일에 예를 들어서, 그 문항을 갖다가 뭐 한 5개씩 읽어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애들한테 해가지고 이게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요게 말씀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대요리 문답은 이제 성직자들, 목사나 이런 성직자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문항이 약 196항대고요. 소요리 문답은 평신도들 약 107항, 107항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을 이제 요약을 해 가지고 그걸 교리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딱 가장 필요한 질문들을 딱 만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들을 달고 그래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 세계 장로교의 아주 표준 문서가 되어 있습니다. 장로교라면은 전부 이걸 다 씁니다. 그리고 칼빈 사상이 들어가 있고 칼빈 신학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루터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런 사상들이 딱 배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질문에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 그다음에 원죄와 타락한 인간 상태에 대한 것, 그리스도에 대한 것, 십계명에 대한 것, 성례와 성찬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되면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요거 하면서 뭐 했냐니까요.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거 만들면서. 거기에 그 원문에 뭐가 되어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회에 다른 머리는 없다. 맞잖아요. 그죠? 성경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회의 머리는 없다. 로마 교황도 또한 결코 그 머리가 될 수 없고 딱 그 전문에 딱 넣었어요. 확실하게 딱 써서 넣었어요. 절대 그 머리가 될 수 없고 다만 적 그리스도요 라고 딱 썼어요. 적 그리스도요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요 완전 표현할 것까지 다 했습니다.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 일컫는 모든 것에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이다. 이래가지고 교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그때 이미 규정을 딱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프린트물 가지고 있습니까? 프린트물 없는 사람 저 뒤에 가서 다 가져오세요. 자, 그 이제 본론 들어가세요. 오늘은 기본적인 것, 큰 타이틀 한 세 개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종교개혁 때 있었던 것을 기준 그때 있었던 이 사상, 내는 흐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큰 것 세 가지만 우선 다 하겠습니다. 그 중에 1번이 뭐냐니까 five solas입니다. 다섯 개의 솔라가 있어요. 이 솔라는 라틴어죠. 라틴어고 이게 이 다섯 가지가 종교계에게 약 뭐 표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개신교 믿음의 아주 체계의 그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제일 먼저가 뭐냐니까
솔라 스크립툴라입니다. 요건 성경이라는 말이죠. 성경. 그래서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요것을 이 단어를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밑에 써놨거든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씌어진 것으로서, 그죠? 당연하죠. 기독교 교일의 유일한 원천이며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고, 그 당시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제들 외에는 성경을 손에 못 넣게 했습니다. 그래, 요거 딱 써놨는 거예요. 그거 쓰기 전에,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고, 전에 뭐랬냐니까, 이건 하나님의 유일한 영감으로 쓰여진 유일한 책이다. 그리고 기독교 교일의 유일한 원천이야. 다른 데서 가져오지 마. 예를 들면 전통 같은 데 이런 데서 가져오지 마. 그런 얘기입니다. 그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건 기독교 교일의 교리의 유일한 원천이야. 다른 데서 기독교 교리 이런 거 만들지 마라. 그런 얘기. 그리고 누구에게는 공개되어 있고 문체가 명료하여 어려운 거 없어. 그 말이에요. 그 되지도 않은 소리 입으로 우물우물 해가지고, 예? 그 라틴어 소리 같은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문체가 명료하여 읽는 자는 누구나 자기 해석이 가능하다. 사제를 통하여 그 해석을 받을 이유가 없어. 읽어보면 다 아는 거야. 문체가 명료해가지고 간단하고 이랬어. 그런 얘기. 그 기독교의 모든 전통은 오직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을 가지고 성경을 깨고 그래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래 하지 마라. 전통 가지고. 그 전통이 성경을 앞서고 그거 틀렸어. 이런 얘기가 요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 그리고 그것으로 끝. 모든 것은 성경 아래. 이걸 이렇게 안 하는 건 전부 다 틀렸어. 그 얘기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솔루스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 말이죠. 거기 내용을 읽어보면요. 모든 인간은 참된 생명력을 잃은 절망적인 죽은 상태이며, 참된 생명력,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력 없다. 죽어있는 절망적 상태이며, 죄의 종노릇 하고 있고, 죄의 종노릇 하고 있어. 누구든지. 사후 심판에서 죄에 대한 대가로 영벌을 받는다. 인간은 누구든지 다 그렇다. 이런 상태에서 인간은 스스로 벗어날 능력이 없고, 구원의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억조 창생의 죄값을 다 받고, 이 단어는 요새 잘 안 쓰는데 이게 수많은 그런 뜻입니다. 수많은 인간들의 죄값을 다 받고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 당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면 면제부 사라, 공로가 어떻고, 예? 죽은 자를 위해 기도가 어떻고, 오만 때만 소리 나와가지고 오직 예수를 뒤집어버리는 거야. 거기에 대한 얘기라 딱 못을 박았어. 예수님 뿐이다. 그 요한복음 14장 6절 아닙니까? 대표적인 거예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도장 찍어버려.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오직 은혜라는 말이죠. 거기다 읽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혀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이 인간 쪽에서 아무런 조건을 찾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하지, 하나님이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사람에게서 찾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너하고 관계없는 일이야. 우리 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짐승들 쪼개놓고 이랬는데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 쪼개놓은 건 예수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흘린 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약속이 뭡니까? 하늘의 별과 같은 백성 아닙니까? 그걸 위하여 그러면 땅도 주신다는데 그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이러니까 그거 하러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횃불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안 지내갔어요. 그 너는 올 필요 없어. 요건 내 일이야. 나로 인하여 시작되고 내가 진행하고 내가 끝내는 일이야. 너는 옆에서 은혜 받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끝이야. 넌 올 필요 없어. 그 얘기잖아요. 인간에게서 조건을 찾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며 당연하지요. 믿음은 구원의 은혜를 받는 통로 역할을 할 뿐이며, 그죠? 통로 역할을 할 뿐이며 그것의 대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고 하였다. 여러분 이해합니까? 보세요.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음은 구원의 은혜를 받는 통로 역할을 할 뿐이며,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 구원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따지면 그게 아니라는 거지.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믿음은 단지 그 은혜를 받는 통로에 불과해.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의 대가로, 그것이 뭡니까? 예, 믿음이죠. 믿음의 대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 이 얘기를 그냥 해버리면 사람들 중에서는 오해할 사람도 있겠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래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지만 실제로는 맞아요. 그죠? 실제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믿음의 대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로 받아요? 은혜로 받아. 은혜로 끝이야. 믿음도 은혜 때문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직 은혜라는 이 얘기를 이 정도로 강조한 이유가 뭐냐 이거. 하도 공로하기 때문에 그래 요리한 거예요. 예?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4번 솔라 피데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뜻이죠. 그럼 위에는 그러면 믿음은 통로에 불과한데 그럼 왜 오직 믿음이냐 또. 그거 딱 설명해놨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구속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 받을 뿐이지 다른 어떤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통로는 믿음뿐이라 그 말이에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은혜로 받아야 돼. 은혜에서 구원 나와야 돼.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통로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통로에 불과하지 믿음이 구원을 위하여 무슨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한 역할은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역할을 한다면 은혜를 위한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은 맞지만 그게 아니고 원천적으로 은혜를 구원받는 그 자리에 은혜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다. 그런 얘기. 은혜를 잘 받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뭐 한번 듣고 지나갈 분도 있지만요. 예리하게 딱 이걸 잡고 가야 될 분도 있을 거예요. 딱 확실하게 선을 딱 그어줘야 돼. 그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 그럼 은혜는 뭐냐? 이래서 만일 논쟁이 붙었다. 그러면 설명을 확실하게 딱 해줘야 돼. 그리고 성경 구절을 딱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예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 그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예,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 자, 보세요. 읽어볼게요. 성직자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혼동되던 당시 기존의 교회에 반하여 모든 영광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로만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그 당시에 성직자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다 먹어버렸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도가 드리는 영광은 성직자가 받는 게 아니다. 너그를 위하여 영광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바로 가는 거지. 너그는 아니야. 그게 아주 이게 표현은 이래도요. 굉장히 예리하게 뭔가를 한마디 날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또한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일이며 거기에 인간이 참여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내용이다. 성직자라 해도 그 말이에요. 네가 메시지를 잘해가지고 구원 받았냐? 너! 그건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예?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이 참여하는 부분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메시지를 잘해가지고 구원을 받고 너 그런 거 없어. 구원의 은혜를 조금 더 뭐 잘 누리다든지 뭐 그런 거는 혹 몰라도 절대 원천적인 네가 영광을 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은 없어.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중요한 게 있어요. 칼빈의 5대 강령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메시지에서도 아마 자주 들었을 겁니다. 이건 칼빈 하면은 아직도 칼빈을 능가하는 신학자가 없습니다. 예,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아주 성경적으로 요약해낸 그런 분이 칼빈 제외하고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상 안에, 그러니까 신학 사상 안에 들어있는 것을 다섯 단어로 요약을 딱 해냈어요. 그게 첫째가 뭐냐면 전적 타락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무슨 짓을 해도 안 돼. 전혀 이 방법이 없어. 그래서 total depravity라 해요. 모든 자연인은 그 본성이 타락하여 구원에 필요한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으나 예를 들어서 나는 옆집 사람을 믿어. 나는 우리 집 사람을 믿어. 그런 거는 만들어낼 수 있어. 있으나 구원에 필요한 참믿음은 만들어내지 못하며 이 말은 이 뜻은 뭐냐면 사람이 무능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능을 잃은 것이 아니고 예?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 영혼이 타락하여 참된 믿음을 갖기를 싫어한다는 것이다. 이 무슨 얘기냐니까 내가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진 게 아니고 기능은 살아있어. 누가 내게 믿음을 주면 믿음이 생기도록 은혜를 주면 거기서 믿음은 일어나.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는 그 믿음을 갖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게 이 표현입니다. 만일 이렇게 기능까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못 받지. 안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을 했으나 형상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그 사람에게서 믿음이 일어나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건 남아있는데 싫어. 또 하나는 뭐냐면 싫을 뿐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 혼자 한다고 해도 안 돼. 그게 전적 타락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참된 믿음을 주시기 전에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항상 이니시에이티브는 하나님이 딱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 당시에는 사제가 뭘 하면 되는 것 같은 이런 사상을 막 불어넣기 때문에 아주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도 안 돼. 니도 인간이기 때문에. 니도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 믿어야 되고 하나님 은혜 있어야 돼.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연인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뭐 찾으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거 하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에게 정권이 있고 하나님이 아니면은 절대 구원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타락 끝났어. 그게
전적 타락입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 언컨디셔널 일렉션이라고 했어요. 자, 읽어볼게요. 보세요. 하나님이 참된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그 참된 믿음을 주실 것인가에 대하여는 조건이 없다는 것이다.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이지. 그죠? 하나님을 제외한 그, 하나님이 여하튼 어떤 조건으로 사람을 그래 하는지 그거 쉽게 얘기하면 우린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인간에게서는 조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어떤 조건을 사람에게서는 찾지 않는다는 뜻이며 인간도 자신의 구원을 위한 어떤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래. 로마서 9장 11절 13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야곱과 에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직 그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이 선택하심을 따라 그 둘 중에 하나가 구원받았다. 조건은 없다 그 말이에요. 선행을 한 사람도 없지만 인간이 완벽하게 원죄도 없이 선행을 한다 해도 안 된다. 불가능이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는데 조건 없이 선택을 했어. 우리에게서 무슨 조건을 찾지 않았어. 네가 뭐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네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뭐 이런 거 없다 그 말이야. 네가 선행을 하니까, 네가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니까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런 조건을 바라보면 어떤 데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어째서 저런 인간한테 구원을 주는지. 예?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무조건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조건이 없다. 그 다음에 제한 속죄입니다. 속죄라는 것은 여기 있는 대로 limited atonement거든요. 속죄를 주어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제한적이라는 말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지요? 위에 2번에 있는 것을 인용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라는 뜻이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을 위하여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을 사람만을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만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돌아가셨는데 그런데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실패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냐니까 모르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만을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제한 속죄. 그죠? 선명해야 합니다. 앞으로 무슨 뭐 이래 질문 좀 까다롭게 오거나 뭐 논쟁이 있거나 이럴 때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한마디가 막 분위기 뒤집어 버려야 합니다. 이거 딱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은혜인데,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데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인간은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도 안 믿는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인간에게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며 크다는 뜻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믿음을 주시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절대 옆길로 못 갑니다. 옆길로 짓다니는 어디까지 뛰어갔는데도 마음은 이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봐야 간 것도 아니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지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문장의 앞 소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지요? 온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깨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불가항력적 은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있는 자격이 없죠.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이랬습니다. 한 번 예수님을 구원, 구주로 영접한 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 부분에 있어서 최고로 무서운 건 죄거든요. 죄가 해결돼야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예? 한 사람씩 죽을 때까지 사람을 죽이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의 구원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감옥에서 물론 죽어서 천국 가겠죠.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어떠한 것도 그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떨어뜨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떨어지지 않으며 반드시 구원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면 얘기가 깁니다. 그죠? 그럼 마지막에 보면 그 어떠한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하고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8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 세 번째 주제가 중요한 건데요. 삼위일체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보면은 서른 몇 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른 몇 개의 그 항목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큰 것만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가능하면 속도를 내서 이렇게 할 것인데 그것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딱 깔고 있어야 될 단어들입니다. 사상입니다. 이게 요것을 딱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면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성경은 무엇인가라고 딱 얘기했어요. 그러면 성경은 이런 것이라고 쫙 얘기를 해갑니다. 그 성경에 대한 이해를, 근본 이해를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프린트물을 일부러 드린 것은 집에 가서 읽어보고 생각해라는 겁니다. 그래하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의심적인 거 이런 거 있는데도요. 예를 들면 말이에요. 아니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예, 하나님의 백성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다. 이런 말했는데 이게 뭔가 아닌 것 때 아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내가 그러니까 뭐 이게 맞는가 이거 진짜. 그러면 뭐 옆집에 엉망진창인 저 사람도 그럼 구원받는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게 맞는가 질문 같은 거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 생기는 걸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사단이 들어옵니다. 그리로요. 이 논리가 정확하게 딱 뼈대를 형성하고 있지 않으면은 사단이 들어온다니까 어느 날요. 들어와가지고 뭐 합니까? 흔들어 버려요. 흔들리면 내가 구원의 확신 이런 게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자동으로 무슨 사건에서 넘어지지. 기도도 하기 싫고 안 그래요? 교회도 가기 싫고 기타 이런 거 될 수 있고 아니면 교회 와도 껍데기만 오는 거예요. 이거 남아있어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확실히 되지 않으면은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잘 안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딱 확실히 자리를 잡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닐는지도 구원을 끝까지 받을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비슷한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이 구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내가 뭘 좀 해야 된다는 이런 사상이 좀 들어있잖아요. 이게 돼져야 내가 기도 응답을 받지 그 전에 이게 잘 될까 이런 생각이 있으면 오만 개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기도를 막 하면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믿어질 뿐다니까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닌 것 같이 또 되돌아가 버려요. 그 되돌아가면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회복시켰어. 그 조금 있으면 또 내려가요. 또 기도해야 돼. 이런 것을 예방하는 것이 이걸 처음부터 딱 그런 사상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단이 들어오는 걸 처음부터 딱 머리를 날려버리는 것이 요 교리라고 말이에요. 이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딱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있으면요. 기도가 참 쉽습니다. 많이 안 해도 돼요. 이런 걸. 기도하면 힘들잖아요. 아무도 뭐 맞다는 표정을 안 짓는데. 자, 삼위일체입니다. 아, 삼위일체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이걸 바탕에 깔고 해야 합니다. 세 분인데 한 분이다. 이걸 설명할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소리들이 많았어요. 진짜로는 한 분인데 시대를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래 말하는 사람도 있고 희한한 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엉뚱소리는 들을 필요 없고 성경적인 것 예? 하나 딱 알고 있으면 돼. 자, 1번 제가 읽어볼게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며 단지 나타난 성경 말씀을 따라 믿고 따를 뿐입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해 안 되지면 하나님 이해 안 되네요. 이래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거는. 파면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파면 정신병 됩니다. 이거는 인간이 알 수 있는 일이 못 돼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지만 삼위일체라는 의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동일한 인격이 아니나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표현한 거예요. 동일한 인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격이라고 말해요. 세 인격이 있는데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세 분이 다른 분입니다. 다른 분으로 각각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한 분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줄로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해는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난 소리 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성경이 요약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 그리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세월을 두고 연구하고 성경의 근거를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요약에 들어간 거예요. 그 왜 그러냐니까 이단들이 하도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그래 요걸 연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성경적인 근거를 몇 가지 좀 써놨습니다. 거기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란 뜻 아니겠어요. 그죠? 아버지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예. 그게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죠? 그리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들에게도 아버지와 같은 권위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한 성경구절이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세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습니다. 아버지만 아버지의 이름으로만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도 표현하지 아니하고 세 분을 따로 표현을 했어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내를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았다고. 그러니까 내하고 아버지하고 같다는 뜻이죠. 7장 9절에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표현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얘기가 같이 나오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했을 때 오시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아들과 성령님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표현되어 있죠.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오시고 그 성령님을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라고 했어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아버지 얘기하면서 아버지에 계신 거 얘기하면서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만물의 관계를 가지고
만물과 관계된 아버지와 아들을 설명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성경구절 외에도 구약 성경에도 꽉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기회가 되지고 만일 좀 더 필요하다면은 이 삼일체에 대해서만 좀 더 자료를 뽑아서 구약 성경까지 이랬다 이래 볼 수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꽉 찼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이해하시면 되고요. 3번으로 했어요. 삼위일체 교리를 만드는 이유라기보다도 이렇게 해가지고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었는데 그 이유나 목적이나 이런 것을 잠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유는 이단들이 엉뚱 소리를 자꾸 하고 대들기 때문에요. 이단은 보면 좀 이래 우리 말고 골치 아프다네 대들고 이래 우리는 깨끗하지 그래도. 이래가지고 이게 뭐 너무 희한한 소리를 자꾸 해오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이게 성도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는 사실 삼위일체 뭐 이거 꼭 뭐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거 다 뭐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면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보면 다른 종교에는 이런 이론이 없고 종교가 아님을 증명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론 정립입니다. 종교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죠? 가장 근본적인 이론 정립을 딱.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누구냐 얘기하면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뭔데? 뭐 쫙 설명해 내려가요. 이게 하나님이야. 그래 된 거죠. 그래, 너는 뭐 있어? 이래서. 너는 인간이야? 뭐, 석가가 뭐랬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일 생존 진정한 하나님의 성질과 성질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성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하나님이 돼가지고 여하튼 어떤 질적인 뭐 있잖아요. 성분과 질증에 대한 어떤 성질과 그의 구원 사역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계시를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성질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그의 구원 사역에 대한 중요한 계시를 딱 정리했어요. 안 했어요. 네 번째 하나님 각 위에게 신성을 돌림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하나님 중심의 신학 체계를 구성할 수 있었지요. 신학도 여러분 우리나라 그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실 솔직한 얘기로 이 종북 세력 이런 것 때문에 골치 아파요, 사실요. 이 죽여버릴 수도 없고. 우리 이번에 그 메시지 한 그분도 얘기했어요. 서울시장 바로 이름 얘기했어요, 서울시장. 예? 그래, 하여튼 이런 어떤 사상의 저변에 깔려 있는 그것 중에 이제 그 WCC가 공산당하고 결탁이 돼가 이래 됐다는 건 이제 얘기하면서 말하잖아요. 그래 이제 남미에서는 자유신학이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가 민중신학이 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민족 뭐 어쩌고 막 소리 막 지르잖아요. 이게 촛불 들고 나와가지고 하는 그게 전부 기본 사상이 그 밑에도 다 그래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꾸만 저변에 깔리고 하나씩 안 해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아이들을 갖다 이상하게 만들고 북한에서 쳐들어온 걸 갖다가 우리가 쳐들어갔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뒤집으려고 돼야 된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학을 갖다가 민중신학 이런 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닙니다. 학문은, 뒤에 단어는 신학이라고 붙여놔놨고, 뭐가 중심이냐니까, 백성이, 민중이 중심이에요. 그 민중이 중심이 돼가지고 무슨 역사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니냐. 이랬나고는 그게 민중신학이에요. 엉뚱소리라고. 그 다음에 5분에 그래야 창조, 섭리, 구속에 포함된 삼위의 모든 활동을 전부 신적 사역으로 보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이런 것도 설명하려면 참 긴데요. 창조나 섭리나 구속에 대한 것을 그냥 하나님이 창조했다.
또는 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되고 이러던 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며 섭리가 어떻게 이런 걸 좀 상세히 막 이래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6번에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성육신, 성령의 인격성, 중생, 칭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 등 중요 교리의 이해가 불가능하다. 그 이해를 아주 확실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 삼위일체 교리가 나와가지고 이걸 확실하게 봐라. 예?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그죠? 하나님하고 관계 이런 걸 딱 설명해놨잖아요. 그리스도의 신성.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된 거는 다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성육신에 대해서 한쪽을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증명하고 나니까 성육신 자동으로 딱 정립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인격성. 성령에게도 인격이 있고 그에게도 어떤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고 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인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님 이래 가면 왜 그래? 대답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지. 그 인격성에 대한 것을 확립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전에는 어떤 이론들이 있었냐니까 영이고 능력이고 이래가지고 인격은 없어. 그냥 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부리는 능력이라. 차이가 뭔지 알겠죠? 그죠? 한 인격이 아니라, 한 인격이 아니라, 사람적 표현하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고. 그냥 뭐, 예? 예를 들어서 뭐 무거운 걸 들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무거운 걸 들 수 있는 능력만 있지. 야! 이래 부르면 대답이 없어. 이름 불러도 대답이 없어. 그게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 그렇게 성령님을 갖다가 얘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지. 그걸 확립해서. 이런 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 그래서 거듭나는 거. 이런 거예요. 어떻게 거듭난다. 이런 거.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 역사로. 그 다음에 칭의, 어렵다고 칭하는 거.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 등.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이것 아니면 이해가 안 되셨다 그 말이야. 예? 지겹습니까? 예? 재미있어요? 그럼 밤새도록 할까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집에가 잘 읽어봐야 되고 분명하게 선을 닦아야 돼요. 이게 내게 딱 자리를 잡으면 성경을 읽을 때 있잖아요. 그 성경을 해석할 때 분명하게 선을 딱딱 꺼줄 수 있다니까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냥 막 이것저것 없이 막 하는 거하고 다르지요. 딱 답나 있으면 조용하게 딱 앉아서 기다릴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답이 안 나 있으면 지가 뭐 불안합니다. 막 말해야 되고 이래. 그거하고 다르지요. 답이 확실히 나길 바라고요. 책도 좀 보기도 하고. 시간 없으면 여기 있는 단어라도 확실히 좀 그리하길 바랍니다. 자, 결론으로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천명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왜 있느냐니까 그리스도 알고 그 소원을 따라서 내가 천명을 받아 하나님하고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내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첫째는 나를 딱 바로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어떤 질문이 있었거나 이럴 때에 그 사람을 바로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에 성경적으로 딱 해석을 할 수 있고 그죠? 그걸 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천명은 내가 어느 날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 혼자만 하나님 앞에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미 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내게 되느냐니까
체험을 통해서 그때에 내가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천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쫙 예가 깔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이 언제든지 인생을 딱 결정적인 순간에 역전을 딱 시켜줍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의 경우에는 사자굴이 답이었잖아요. 안 그래요? 어떻게 보면 웃깁니다, 이게. 그런데 그게 답이라니까. 홍해가 답이고. 백세에 답 안 났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안 됩니다. 하나님 물론 다른 방법으로 했겠지만 그 방법이 백세라는 거지. 그것도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딱. 안 그래요? 그때 딱 역전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우리가 딱, 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될 때까지 내가 딱, 어떤 모든 것에 의해서도 딱 승리할 수 있는 기본, 딱, 예? 성경 말씀, 교리, 바탕, 이런 게 딱 깔려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이거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이 천명을 체험할 것인가 그랬어. 항상 답은 똑같습니다. 복음만으로 들어가면 돼. 어떻게 하면 복음만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말씀을 자꾸 들으면 돼요. 이번에 그 저 워싱턴 그 예비주교회 훈련할 때 어떤 분이 저기 저 토론토에서 오신 권사님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 이분이 보니까 사역을 잘해요. 잘, 뭐, 문도 많이 열리고 이러는데. 그 내가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내 머리에 하나 남은 게 뭐냐니까. 이분이 한 몇 번 얘기, 두 번인가 세 번 얘기했어요. 그 뭐냐면은 자기는 막, 예? 말씀 잡으려고, 막, 보고만으로 들어가려고, 막, 발악을 한대요. 막. 발악을 한다 했어요. 그리고 강단에 대해서도 막, 강단을 사랑하려고, 막, 발악을 했대. 거기는 발악이라는 단어 안 썼나? 여하튼, 뭐, 하나님 강단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늘 했대요. 그러니까, 강단이 사랑되더래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더래요. 이게. 그, 내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안 그래요? 그, 내하고 관계 없어요. 관계만 있지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하튼, 발악을 한다잖아요. 발악을. 그 세 분, 세 사람이 간증했는데 내가 보기에 그분만 좀 제대로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건 복음만으로 들어가려고 때로는 발악을 할 수도 있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미 와 있는 천명,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그거 뭐 천명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천명 아닙니까? 이게. 그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어느 날 발견되면 그게 내 천명이 되고 나도 천명을 가진 자가 되고 새로이 니한테만 주는 천명 그건 없다고 말이지. 그 주어진 것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깨닫는 거다. 그래 말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시간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그 다음 인생에 많은 도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집에 가서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게 딱 잘라야 합니다. 예? 그런 게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고요. 우리 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에 잠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과 중요한 교리를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속 깊이 언약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누리게 해주옵시며 그래 정말 승리하게 해주옵시고 천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천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시며 그 가정과 자녀와 또 경제와 그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마누엘 남가족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함으로 미국과 남미를 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